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대표 총재님으로 계신 우리 강영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환영사 우리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총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세부찬 우리 가족들 이렇게 뵈니까 힘이 나고 특별히 우리 이대 총재님 메시지가 너무나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박수로 한번 영광드리겠습니다. 봉사는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이는 일은 사탄의 일이요, 살리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요, 복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다시 재림주로 오실 것을 성경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부차는 정말 좋은 이제 단체요, 붕단체요. 세계적으로 하나님 큰일하는 우리 세부차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또 소속감도 강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세부찬을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깨우는 그러한 복음의 순수한 붕성교 단체가 되면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고 한 교회가 지역 교회가 살아나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오늘 또 부총재 되시는 우리 정복진 목사님 한때 우리가 경기 남로에 또 소속해서 우리 또 참 가족과 같고 우리 사모님도 그렇고 참 얼마나 오래됐어요. 벌써 오래됐어요. 박수로 한번 영광 드립니다. 너무나 봉사로 하나님 귀하게 쓰시는 우리 목사님이 같이 우리 한 가족이 됐다는 게 너무 자부심이 있고 또 앞에서 또 사무총장님 우리 대표회장님 또 우리 대표 고문이신 장경동 목사님 아무 단체나 이름을 올리지 않아요 이분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서 한번 모시고 이렇게 인사드리고 수락을 다 해주시고 또 이렇게 단톡방에도 초대해서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해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우리 대표 고문 목사님이야 대표회장님 우리 고문단 자문단 인력원들에게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조건 잘 돼야 되고 무조건 승리해야 되고 복음의 양갑락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대 총재님 설교하신 것처럼 못한다 안된다 믿음 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만나면 회피하고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만나면 화목하고 만나면 끌어주고 아멘 할 때까지 만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과 민족을 살려야 될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나면 회비도 잘 돼야 되고 만나면 밥도 사야 되고 그래야 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 안 쓰고 어떻게 커요. 우리 단체가 잘 되려면요 회비도 잘 돼야 되고 후원도 좀 해야 되고 우리 부총재 목사님처럼 이렇게 초대해서 이렇게 해야 힘을 얻는 거예요. 아멘. 네, 잘 됩니다. 승리했습니다. 합평방송도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세계적인 방송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합평방송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인사를 환영사를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주 3대 총재님 지금까지 최고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너무너무 진짜 우리 총재님께서 열심히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모임에 빠지신 적 없어요. 진짜 그 먼데 늦어서도 오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나고 또 우리 총재님 같이 지금 이렇게 한다면 이 세부찬이 더 풍기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또 오늘 귀한 환영사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권면 격려사 축사가 있는데 2분씩만 격려사 그냥 인사차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분씩만 격려사 먼저 권면부터 이광수 목사님, 손대영 목사님 그 다음에 이제 격려사 김남수 목사님, 또 축사 격려사 이수아 목사님 축사 김세찬 목사님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오셔서 제가 안 나오더라도 한 2분씩만 인사하고 가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금방 우리 강영준 천재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예, 출석하셨다고 했죠. 저도 한 번도 빠지지 없습니다. 가끔씩 좀 늦게 오긴 해도 빠지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 그 이대 총재님이 그 설교가 그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금정고시 설교가 아주 좋았어요. 네. 금정고시를 2단계, 3단계, 단계를 다 받아서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아, 그 보통 일 아닙니다. 그거는, 야, 어떻게 저렇게 했을까. 아까 제가 또 박수를 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정말 이대 총재도 하시고, 말씀도 어떻게 하십니까? 불같이 아주 막 벼락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 말씀하니까 벼락과 천둥이 막 우다다다다다다다다 하는데 정신 안 차리면 잘 못 들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구나. 설교는 저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걸 제가 또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섰지만은 오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 선배 중에 옛날에 탤런트 했었던 문호장 씨라고 있어요. 아주 악역 전문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안수 받아서 목사 되었죠. 그리고 순복음 목사였어요. 그분이 얼마나 불같이 설교를 하는지 조영기 목사님도 그 앞에서 두 손 들고 그냥 했었어요. 엄청난 분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일찍 소천을 하셨지만은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때는 제가 그 평신도였어요. 하도 오래전 옛날이라 이 세상에서 귀신이 제일 많이 모인 곳이 어딥니까 했더니 아 그게 교회 안팎이라는 거야. 교회. 아 난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구나. 왜 그러냐 하도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모이지 말게 하라고 해서 귀신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아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흥에 가면 그 말을 써먹습니다. 그 말을. 그래서 뭐냐 우리 단체가 많이 모이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유혹에서 뿌리쳐가지고 그냥 모이는 거예요. 일단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내가 아 이래서 안 갈까 저래서 안 갈까 이유 붙이고 삶 붙이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은 빠지는 거야. 그게 귀신한테 휘둘리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는데 못 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 그 또 선배 코미디언 하시던 신성월 목사님이 재작년에 태극기 하시다가 코로나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목사 말이야 뭐든지 하려면 끝장을 봐야 된다 끝장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더니 그분은 정말 그거 하다가 끝장 보고 코로나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체가 우리 단체가 조그만 단체이지만은 여기에서도 여러분 하려면은 꽃장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왔다 안 나왔다 오늘은 안 나왔다 아침에 기분 안 좋으면 안 나왔고 오늘은 누가 순수한 누군데 그 사람 너 기분 안 좋은데 안 간다 이거는 바로 마귀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멘. 설교 금정고시 설교 끝내줬죠? 난 처음 들었어요 설교에. 그러고 나서 징기스칸 그 활력에 아유 그런 설교 어디 가서 듣습니까? 아이고 폭탄 같은 설교하죠. 그러니까 아 오늘 정말 잘 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도 이거 저거 앞뒤 짜리고 이거 저거 천박 도움박 가리면은 올 때가 올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 저는요 오늘 여기 오른발 다쳤어요. 발 지금 오른쪽 발꼬락 깁스했다고. 예? 어제 그저께 도저히 올 수가 없는 상황이야. 운전도 안 되고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못 갑니다 해도 할 말 없어. 다쳐가지고 그럼 점검을 사진 찍어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하니까 아유 발 다쳤지만 운전해보자 하니까 괜찮더라. 운동하시고 왔어요. 괜찮아. 그래서 하면 되는구나. 가면 되는구나. 여기에 여러분들 보러 온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만나러 왔지만은 두 번째는 온 거야. 근데 미운 사람도 없지만은 이쁜 사람들은 다 오셨네. 아, 남자들은 이쁘다 할 수 없잖아.
남자들아. 그래서 우리 이쁜 사람들 다음에 또 좀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이 둘이나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야 잠깐이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뜨거운 면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해주셨고 저는 조금 권면이니까 차가운 쪽의 말씀도 좀 해 오늘 내려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진으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충신대학교 사당동에 가면 돌비석에 다섯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 신자가 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신자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될 것이 되고 할 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뜨겁고 열정적이고 다 좋은데 거기에 또 갖춰야 할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잘 닮아서 거기다가 뜨거움을 발휘하면 더 멋져. 그런 훌륭한 부흥단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저는 역대하 7장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이 자리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경배하는 이런 세부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바로로 사용하셔서 바로 군대를 바다에 수장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이집트인 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알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은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든지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잠잠히 나의 구원을 보라. 전쟁은 나에게 속했어. 너의 모든 개인사, 가정사, 국가적인 문제, 세계적인 모든 문제는 내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이야. 너희는 나와 함께하고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세부찬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갖고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 세부찬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가 좀 작았어. 얼굴만 간신히 보이는데. 이거 올리면 너무 올라가는 거 같던데. 아, 아니 올라가. 너무 올라가. 아, 좋아.
좋아. 제가 높아지고 싶지 않는데 높아지네요. 고맙습니다. 격려 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먼저 격려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나 목회를 하거나 어떤 사역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멈추고 싶을 때가 많죠. 그런 힘듦, 또 그런 유혹,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이기고 힘듦을 이기고 다시 전진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세부찬을 조직을 하시고 지금까지 오기까지 우리 대표 회장님 또 6대 총재님들께서 많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아멘.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을 테고, 탈퇴하고 싶은 유혹도 있었을 테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코로나라는 3년에 걸친 긴 기간 동안 어려움이 많았을 텐데도 이 세부찬을 계속적으로 지속해 왔다는 데 대해서 감사 그리고 또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원례인가요? 총출동 원례. 참 이름이 어려운데. 총출동 원례 해도 총출동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고요. 총출동이라는 말, 총이라는 말이 안 가도 스스로 오고 싶어지는 그런 세부찬. 또 오면 잘 왔다라는 생각이 드는 세부찬. 아멘. 다시 오고 싶은 세부찬. 아멘.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또 격려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높아서. 화면이 좋아요. 대해서 반갑습니다. 양주의 세흥교회라고 작은 교회 담임하고 있는 김세천 목사입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를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절 아는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왜냐? 너무 여기 와 보니까 면면이 정말 목사님들의 모습이나 말씀이나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의 검이 살아있는 오늘 단체구나. 아멘. 저는 현재 이 교회 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동안에 60 넘어서 이 교계에 들어왔어요. 어디 있었느냐? 산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현재 제가 있는 곳이 작은 암자 절이었습니다. 이 절을 교회로 세웠습니다. 아멘. 교회로 세우고 암자 주지에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영광이 이 세상에 신이 많고 최보다는 우상 신이 많지. 천재를 창조하신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뿐이 아니죠. 죽었는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음성을 주셨는데 나와 같은 천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할렐루야. 내 이름을 어디 가서든지 증거해라. 아멘. 앞뒤 안 가리고 제가 순종하고 아멘.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멘. 정말 뜻하지 않게 연말 정도 된 것 같은데 우리 세부찬 대표 박금순 목사님께서 연락을 받고 같이 여기에 동참을 권면을 받았습니다. 저 사실 이런 누가 부흥사 소개한 데도 없고 가입하려고 다녀본 데도 없고 그래 이제 오늘 총출동이라고 그러고
얼굴이라도 이렇게 우리 고문님, 총재님 또 와서 대표 목사님 뵈야 되겠다 해서 오늘 부지런히 왔습니다. 아멘. 와 보니까 정말 잘 왔구나. 아멘. 이 말씀처럼 어디에 가든지 살아있는 아멘.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 아멘. 또 와 보니까 여기 이대 총재하신 조정환 목사님께서 저하고 같이 현재 학교의 아파 과정에 우리 조정환 목사님이 회장으로 계시고 저는 회계에 현재 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건데 가셨네요.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말 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멘.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참 정말 은혜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그래도 상반기라서 그런지 많이 지금 절반도 안 오신 것 같은데 그래도 참 은혜스러워. 아, 네, 네. 특히 우리 총재님 환영서부터 시작해서 권면, 격려사, 축사까지 다 말씀해 주신 우리 목사님도 너무 귀하신 말씀 주셨고 또 우리 마지막에 지금 가신 우리 김세천 목사님 참 귀하신 분이에요. 한번 유튜브 쳐보셔요. 그 정말 목사님 간증 듣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길게 쓰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먼 데서 또 여기까지 오시고 그래서 보니까 오늘 참 은혜의 자리인 것 같아요.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자 이어서 기도의 시간인데 이 시간은 기도회를 보니까 순서가 많이 많았어요. 한 사람씩 넣기는 두 명씩 다 넣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부의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유인수 목사님 그리고 세부찬을 위해서는 박선자 목사님 해주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씩만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식사하셔야 되니까 2분씩만 이렇게 나오셔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아버지 대한민국을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통령 아버지 말씀대로 뜻대로 아버지 계획하신 대로 일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나라가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셔서 네. 남북통일도 복음으로 남북통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 나라가 아버지 유아에서부터 모든 교육기관 기관마다 아버지 공기관마다 모든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모든 일을 용서하여 주셨고 여기에서 기도드리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 희망찬 교회와 우리 서부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섭리 속에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한국 교회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버지 섭리 안에서 많은 선물을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살리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네. 오늘 우리 희망찬 교회와 우리 서부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오늘 우리 여기 오기까지는 그나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을 여셔서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빛을 나려주실 걸 믿습니다. 어둠을 다 사라지게 하옵소서. 말씀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불쾌한 목사님들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므로써 이 한국교회를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네. 함께하여 주실 거라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자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땅에 우리 세부찬 또 이렇게 부흥단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멘. 새 일을 행하리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 세부찬이 가는 곳마다 불을 던질 때에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뜨거운 기도 또 은혜로 그런 기도해 주신 세 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재정보고와 광고 소식을 우리 사무총장님이신 임성수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매우 무더웠습니다. 특별히 우리 다 6학년 이상이 되셨나요? 여름에 주의하셔서 더 건강하게 우리 세부찬 모임 때마다 더 예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예, 우리 이대 총재님 말씀대로 간략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재정보고. 예, 2월금이 124만 원이었고요. 2월부터 2월달까지의 총 수입은 그 내역이 회비와 감사헌금인데 토탈 142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 내역에 있어서 총 지출은 192만 4,700 원인데 현수막 대금으로 22만 4,700 원. 그리고 4월 성령 집회 때 우리가 장경동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사례비가 50만 원 합하여 그 밖에 목사님들 해서 총 사례비가 7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축의금과 또 저희 또 에셀라모 교회가 영종도로 이전을 해서 또 화분값으로 또 10만 원이 나가고 임찬영 목사님 위로고 10만 원 또 축의금 우리 강영준 총장님 아드님 결혼식에 그렇게 합해서 40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영상 촬영 우리 합평방송 이소원 목사님께 10만 원을 수고비를 들었고요. 식대가 38만 원. 그래서 총 지출이 192만 4,700 원. 현재 잔액이 75만 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소속감을 갖고 회비와 찬조에 아낌없이 주시면 제가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총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화이팅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주세요. 이어서 전하는 소식은요. 오늘은 2023년 상반기 세부찬 뭐 총 출동 원래이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일부 예배만, 날씨도 덥고 하니까 일부 예배만 드릴 것이고요. 무더운 날씨에 회원 우리 모든 목사님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부찬 원래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목요일 11시입니다. 마지막 셋째 주죠. 셋째 주. 예, 11시. 그리고 성령 집회가 20시에는 2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1부는 원래의 및 기도회로 예배를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 2부는 영성 집회로 부흥 집회를 인도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회원 전원이 돌아가시면서 설교와 예배 순서를 맡아서 또 수고해 주시고 또 제공한 교회에는 감사 헌금으로 5만 원씩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비는 회비에서 이렇게 지출을 하고요. 모든 상황에 따라서 날짜와 시간은 수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흥에는 세부찬 회원교회를 중심으로 하고 외부 기도원이나 타교회에서는 20명의 그 회원들이 인원이 모여 있을 시에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추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회비 참 많아요. 매월 얼마인 줄 아세요? 예, 여기 계신 분은 다 완납하신 것 같은데요. 만 원씩이에요. 그러면 12만 원인데 연납을 한 번에 할 경우에는 2만 원을 제하고 10만 원입니다. 예, 연납을 하실 경우에는 10만 원입니다. 그리고요, 예, 23년도 사진 그 현수막에 들어가신 분들 중에 아직 회비를 납입하지 않은 분도 계세요. 그분들은 저를 특별히 만나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한 번씩 올려요. 그러면은 올렸는데도 또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사용하지 않고 또 계좌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입금해 주시면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리고 12월 하반기까지 절반 이상 미납되신 분과 모임에 계속 불참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며, 아, 이거는 소속감이 없구나, 관심이 없구나 해서 어떻게 되죠? 잘린대요. 네. 우리 회장님이요, 대표장님이 자르신댔어요. 그러니까, 예,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참고해 주셔서 또 함께 이렇게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1시 언제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11시 아무리 바쁘셔도 시간 비워두기.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잖아요. 시간 비워두기. 아멘. 사실 바쁜 거 다 바빠요. 저도 여기 치아 여기 지금 수술했어요 어저께. 웃으면 아픈데 그냥 웃을 일이 자꾸 있네요. 이렇게 우리 세부천 좋아요. 그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진짜 우리 사무총장님이 참 저하고 너무너무 잘 맞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 지금까지 사무총장님을 지금 벌써 7년째니까 수도 없이 바꿨었어요. 근데 한 분도 제대로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역시 우리 사무총장님 똑소리 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는 듯하니 폭염 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지금 오늘 사실은 진짜 엊그저께 비가 많이 왔잖아요. 제가 어제 박세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나마 또 저 비 많이 오면은 우리 상반기 원래인데 이게 거의 다 빠질 텐데 어떡하나 하고 박세게 기도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여러분들도 물론 기도했을 줄 믿습니다.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 좋아요. 아무튼 감사드리고 광고 소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제차를 드린다면은 이 세부찬 이 원래 정기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마지막 주 목요일로 예전에 정했었는데 만약에 이렇게 교회에서 집회를 원하시는 분 그분의 사정에 따라서 시간은 수시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집회하고 싶으신 분들 또 원래를 참석 제공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에서 예전에 하던 그 영성 집회를 다시 하려고 해요. 뭐 요즘에 기도 같은 데 가봐서 고생만 하고 안 그래요? 진짜 우리 교회들 가서 살리는 게 좋잖아요. 헌금으로라도 그 교회 가서 해주고 오고 그래야지 무슨 막 기도 같은 데 가서 고생하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진짜 개인적으로 생각인데 우리 회원님들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집회했으면 좋겠어요. 하도 한다고 안 했어서 일단 저희 교회에서 또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설교도 좀 하시고 우리 회원님들 돌아가시면서 설교하시고 예배 막 찬양도 하시고 하면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하시고 또 원인 한 달에 한 번씩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그 교회로 갑니다. 그렇게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이 시간은 축도로 우리 부총재님이신 정복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송으로 우리 이찬성 목사님께서 실로암 찬양한 후에 우리 같이 나오셔서 사진 촬영도 하시고 같이 피날 이야기했습니다. 총재님, 부총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에, 할렐루야. 네.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간식도 많이 준비했는데 우리 세부차는 특징이 세 팀으로 오시더라고요. 9시에 오신 팀도 있고 10시에 오신 팀도 있고 또 11시 넘어서 오신 팀도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다가 식사 후에 간식 꼭 드시고 가시고 함께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강영준 총재님 말씀드리면 생각나는 게
제가 한번 주먹을 쥐고 따라하겠습니다. 자,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된다 카이! 된다 카이! 된다 카이! 된다 카이! 된다 깨! 된다 깨! 된다 깨! 된다 깨! 대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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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영만 죄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우리 총재님과 대표회장님, 우리 세부찬 모든 회원들 지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나오십시오. 김세철 목사님 나오세요. 저 그냥 찍으니까. 그냥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볼륨을 올려요. 세부찬 화이팅! 예, 됐습니다. 우리 여자 화이팅!